물론 관행이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국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작금의 통치 자금 문제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용납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. 네. 해임 당시 1,700억 원 가량 되었습니다.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남게 된 것은 주로 대선으로 인한 중립 내각의 출범 등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.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. 필요하다면 당국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겠습니다. 다만 바람이 있다면 저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 저 이외의 어느 누구도 상처받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. 나머지 세상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? 못 떨어졌네. 밀지마. 질문은 나가시면 돼. 밀지마.